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위험할 땐 언제든 캡틴 패치를 불러줘. 비상 상황이야.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자. 오로로 타워를 부숴버리겠다. 사람들이 위험해. 악당 토비, 가만두지 않겠다. 버튼을 눌러서 변신을 시작해보자. 야! 아이언 뽀로로 변신 완료!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줘. 그럼. 얍! 그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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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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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비상 상황이야.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자. 감정 에디, 제 지도를 보고 보물을 찾아주세요. 어? 의뢰가 들어왔어. 담장 에디, 출동! 버튼을 눌러서 변신을 시작해보자. 야! 담장 에디, 변신 완료! 이런, 보물 지도가 찢어져 있어. 보물이 있는 동굴 입구를 찾아야 해. 미로에 숨겨진 열쇠를 모두 찾아줘. 저기 보물 상자가 있어. 얍. 오 예. 야호. 얍. 얍. 이제 보물 상자를 열어보자. 드디어 보물 상자를 찾았어. 우와, 정말 엄청나다. 고마워, 담당 에디. 이 정도쯤이야. 비상 상황이야.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자. 이런, 색깔 괴물들이 색깔을 빼앗고 있어. 레인보우 마녀 패치 출동. 크렁크렁. 버튼을 눌러서 변신을 시작해보자. 야, 레인보우 마녀 패치 변신 완료. 색깔 괴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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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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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두 모아보자. 모아놓은 색깔들을 섞어서 레인보우 물약을 만들어보자. 냄비에 색깔들을 부어줘. 다른 재료들도 모두 넣어줘. 색깔들을 잘 섞어보자. 레인보우 물약이 완성됐어! 자, 이제 마을에 색깔을 돌려주자! 언제든지 이 레인보우 마녀 패티를 불러줘요. 라푼젤 루피는 마녀에게 갇혀 높은 탑 위에 살았어요. 마녀는 루피의 긴 머리카락을 잡고 탑에 올라갔지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 루피는 마녀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루피는 항상 외로웠어요. 나도 친구랑 놀고 싶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위에 누구 있어요? 안녕! 난 패티 왕자야. 미안한데 먹을 것 좀 줄래? 먹을 거? 좋아! 패티 왕자는 루피의 머리카락을 잡고 탑에 올라갔어요. 루피는 패티에게 맛있는 과자를 대접했어요. 또 제일 아끼는 인형들도 보여줬답니다. 패티는 루피가 마음에 들었어요. 너 나랑 같이 갈래? 내가 친구들도 소개시켜줄게. 정말? 패티는 옷과 커튼을 이어서 기다란 끈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타고 나가자. 우와, 좋아. 잠시 후 탑 밖으로 나온 루피는 모든 게 새로웠어요. 우와, 신기해. 그렇게 좋아? 패티는 루피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어요. 우와, 정말 여기서 사는 거야? 물론이지, 난 왕자니까.
패티에겐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루피의 긴 머리가 신기했지요. 우와! 머리 너무 예쁘다! 우리랑 같이 놀자! 루피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를 했어요. 정말 재밌어! 야호! 신기해! 그때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마녀가 나타났어요. 도망가면 내가 뭘 줄 알았니? 야! 친구들은 겁에 질린 루피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악한 마녀! 내 친구를 괴롭히지 마! 야! 친구들은 루피의 머리카락으로 마녀를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녀석들! 와우! 마녀가 머리카락에 꽁꽁 묶여버렸네요. 아, 잘못했어. 꿀 좋다. 결국 마녀를 물리친 루피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지긴 했지만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옛날에 쥐가 너무너무 많은 마을이 있었어요. 아! 징그러워! 그려! 부엌, 침대, 화장실, 심지어 신발 속에도 언제나 시커먼 쥐들이 가득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천장은 쥐떼를 해결하기 위해 상금을 걸었어요. 쥐가게 간식 뺏어갔다 그럼! 복수한다 그럼! 다음날 해리가 소문을 듣고 크롱을 찾아갔어요. 크롱은 쥐만 없애주면 당장 큰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잠시 후 해리가 광장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금세 시커먼 쥐들이 모여들었어요. 우와, 신기해! 해리는 모여든 쥐들을 끌고 마을 밖으로 사라졌어요. 마을에는 쥐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크롱은 해리에게 상금을 주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돌아온 해리에게 말했지요. 난 상금 못 준다, 크롱! 해리는 크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몹시 화가 났어요.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화가 난 해리는 산으로 들로 다니며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를 불 때마다 쥐들이 늘어났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늘어난 쥐떼를 들고 다시 마을로 향했어요. 내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지. 보니 자고 있던 크롱은 찍찍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크롱?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크롱? 저런, 쥐들이 집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저리 가라, 크롱! 크롱은 쥐들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난 이만. 해리는 쥐들을 남겨놓고 마을을 떠나버렸어요. 그 후로 크롱의 집엔 아무도 놀러가지 않았어요. 크롱은 땅을 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답니다.